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지금 오늘 작업한 거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영상 편집한 건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시경들이 모두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저랑 같은 모델을 쓰시거나 뭐 실내형이든 실외형이든 저는 되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되게 험하게 씁니다. 막 써요. 막 쓰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자가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날 고장 나더라도, 그날 와서, 당일날, 바로 수리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는, 수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장 날걸 감안하더라도 막 쓰는 것이지, 혹시라도 바로 이제 수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AS를 보내야 되는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한 게 아니라 직구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수리 키트라든가 수리를 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바로 일회용 내시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점꼭 인지하시고요. 제가 뭐 엘보나 이런 데서도 뭐 팍팍 넣는 이유가 뭐냐면 뭐 극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어차피 고장 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어로도 미리 만들어 놔요. 이제 휴대용 릴 같은 경우에는 막두 개, 세 개씩 지금 세 개, 여유분 세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고장은 바로 차에 가서 바꾸고 그리고 수리 키트도 여유분으로 한 10대분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요 내시경 같은 경우도 수리 키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쓰는 이유는 내가 자가 수리를 할수 있고 바로 그날 당일날 정비를 해서 다음날 또 현장 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쓰는 것이지 저게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집수리 달인 내시경은 되게 튼튼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장 날거 감안하고 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막 쓰는 것이지 혹여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수리를 할수 없거나 아니면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한게 아니고 직구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쓰시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당장에 내시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넣지 마시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억지로 너무 넣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고장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이제 알아뒀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제 리지드를 지금 계속 이제 구매를 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리지드를 써보니까 그 그립감도 그렇지만 멀리 보낼 수 있고 잘 들어가고 멀리 보내면서도 잘 들어가고 아무튼 내구성 좋고 뭐 괜히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선뜻 구매를 아직 못하는 이유는 일단 가게 사정이 이제 안 좋은 거죠. 좀 여유로우면 저도 당장 구매하겠는데 근데 이제 멀지 않아서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중국산 내시경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갖고 일단 실내용도 제가 쓰고 있는 게 너무나도 지금 고장이 자주 나는 바람에 내일 정도에 이제 포베스트 신형 나온 거 이제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내일 올 거고 일단은 실내용으로 이제 그걸 쓰고 있을 거고 외부용 실외에서 쓸수 있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C40 리지드 이거를 이제 구매를 좀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할것 같습니다. 좀 이게 이것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릴이 찰랑찰랑해요. 멀지 밀지 못해요. 힘이 없습니다.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100mm 관에서 멀리 보낼 때는 많이 꺾이고 이런 데는 잘안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점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고 제가 막 쓰는 이유는 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막 쓰는 겁니다. 그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해하시면 돼요. 예, 빠지죠? 예. 이거는 뭐예요? 휴지인가? 잠깐만요, 저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니즈 사게 만드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니, 뭐, 어쩐지 또 오셨어요, 예. 아니, 얼굴 좀 보러 왔지, 잠깐. 왜 여기를 안 내가 지금 바빠. 길을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겨우 어제 그 송보 전화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저는 어제 통화하니까. 선생님, 얘기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아, 그래, 내가 확인해 봤더니. 예. 저쪽 정화조에 예. 1, 2층은 저쪽 화장실이 지금 2층에 하나 있고 1층에도 하나 있어. 예. 근데 그쪽은 나가는 게 물 틀으면 정화조 예. 떨어지는 게 탁탁탁 보여요. 예. 근데 이쪽에 이 벽 쪽에 화장실이 있어. 따로요? 네, 딱 예. 하나 예. 있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그 뭐야 예전 화장실 변기가 예. 여기에 있었는데 이걸 이쪽으로 인테리어 바꿨어요. 그럼 그분 내시경도 없으신 거예요? 스프링을 하신 거 그럼? 아니 샤프트로. 샤프트로 했는데 예. 얼마 들어갔는데? 한 4~5m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응.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구간에서 한 5m, 4m에서 뭐가 탁 걸리는 것 같긴 해. 예. 예. 그래서 보면 알죠 뭐 어쨌든. 뭐, 예. 뭐 어차피 잘 아시겠죠. 예. 아니. 뭐? 아니 카페에서 갖고 온 거. 아예 안 내려가요? 응. 아예? 근데 이유를 꿀렁꿀렁 해. 그니까 어디에요? 정화조사. 아, 턱을 쌌구나. 이거 건물은 그러면 기초는 옛날 건물인 거죠? 예. 아 저는 새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 이게 화장실인가 보네? 네. 여기 변기가 안 내려가는 거야? 예. 전화 연락 한번 드릴게요. 예. 고객님.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거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구조가 전혀 잘 모르세요, 그러면? 원래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아, 여기 들어오실 때부터? 네. 아, 이렇게 공사하신 다음에? 원래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해서 여기를 막고 있었어요. 아, 없앴다고? 그러면 이 변기가 언제부터 안 내려왔던 거예요? 막히기 시작한 데가? 여기 들어오시고 나서? 그럼 일주일이면 여기 2주 언제 하신 건데요? 11월 18일인가? 그럼 일주일 그때부터 안 내려왔다고요? 크게 여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아하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동안 사용 안 해서 그 배관 막힌 데가 좀 비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예. 차고 쓴 만큼 다시 확실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사신 거예요? 다른 분이? 이렇게 빈집이 이상 이 구조 상태로? 아니죠 저희가 오면서 네. 그때 저기 변기가 저쪽에 있었을 때 내려간지 안 내려간지 그걸 모르시는 거네? 문은 안 내려갔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도 화장실이었어요? 여기 막 바깥에 화장실이었죠 여기가. 우리가 여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아 화변기식으로 돼 있었나? 그렇잖아요. 그냥 양이 있었어요? 네. 아, 그때가 잘 내려간지 안 내려간지 잘 모르고. 어허, 야,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내려간다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잘 내려간다는데. 어디? 일부 1층에 뭐 잘 내려간다고 있었잖아요. 뭐 한쪽은 잘 내려간다고 있었잖아요. 화장실이요? 예. 네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차면 안 되는데. 아니, 이 물을 볼게요. 한번 진짜 차는 거 보면 알았어요. 근데 저하들을 쓰고 나서. 네. 아, 그때 물 내렸는데, 그때도 물 나가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알겠어요. 예, 그러면. 물 차는 거만 확인할게요. 일단 물 차야지.
나가는 배가 따로 있나? 일단 뚫었어요. 야, 아니 장비가 크니까 다 뚫쳐. 일단 뚫었는데 이제 문제는 저 관이 어디로 갔는지를 좀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지금 소통을 했어요. 저기 지금 저쪽 지금 물에 싹 빠지니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막 나가죠. 예, 뚫렸어요. 뚫리기는 뚫렸어요. 이쪽 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 하나, 예. 지금 예 여기 나가는 거 안 막혔어요. 지금 보면 네. 막 화장지나 이런 게 이제 막 나오잖아요, 이제. 네네네. 나오죠? 예. 사람이 그럼 저거는 좀 건져 주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이런 거? 저거 돌 때문에. 어디 어디? 이거 옆에 돌덩이. 아, 이거요? 네. 아, 야, 알았어. 돌 돌. 아닌 거라는 거죠? 어, 이거 나가는 거요? 네. 예, 막힌 건 아니에요. 예. 예, 일단 뚫었고요. 제가 따로 관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 빠졌다.
그냥은 지 혼자 하는데 다 많이 꺾여 있어갖고 또 이렇게 배관이 많이 꺾여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배관을 짧고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지금 몇 번이 꺾여 있으니 저기 차 있어가지고 안 나가는 생각인데 물 내리면서 옆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나가는 거. 네. 신경 안 써도 될까? 사장님 거는 뭔가 이렇게 잘 보이네요. 예? 네. 왼손으로 왔던 사장님은 저는 못 알아보겠는데 두 분 알아보세요. 그래 맨날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물도 아 고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양이 약간 차였던 게 한 번에 내려와서 그래요. 진짜 잘, 예, 잘 빠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최대한 보여준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늦지도 않아요. 내시경하고 이게 합해가지고 장비 상할까봐. 예, 최대한 저는 이해시켜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정화조 어디 부분 같아요. 네. 여기가 다, 이게 뭐냐, 구배가 안 맞는 거예요, 구배가. 그러니까 물이 정제되어 있으니까 화장지 내는 게 쓰니까 이렇게 막혔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화장지 쓰시면 안 돼요, 부인님. 화장지 버리지 마시라고. 왜냐면 지금 구배가 안 좋으니까 물이 차있잖아요. 저 아까 보셨죠, 고객님. 저기 아까 정화지 물이 차있잖아요. 자, 그 물이 찬만큼 배 안에도 차있어요. 근데 이 높은 구간까지는 괜찮아. 근데 낮은 구간에서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은 위로 흐르고 이물질은 아래 쌓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딱히 막힌 게 사실 화장실보다는 아마 공사하면서 들어간 시멘트 이런 게 일부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지가 걸리고 이물질이 걸리고 해서 막혔던 거예요. 지금 다 뚫렸거든요. 자, 보시면 거꾸로 와볼게요. 이게 항상 이게 뭔, 이게 기울기가 안 좋은 겁니다. 기울기가 배관이 거꾸로 돼 있는 거기 기울, 그러니까 뭐냐면 정화조가 더 낮아야 되는데 정화조가 배관이랑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잘못 저기 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물이 이제 위에로 올라오잖아요. 막히게 되면 여기 다 차 있어요. 예, 그러면 찬만큼 밀어내고 찬만큼 밀어내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차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더 갈 수 있으면 좀만 더 가볼게요. 들어간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거 내시경 고장나면 저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내리는 거예요. 화장실이 이런 게 끝에서 물이 잘 안 흘리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화장실. 여기서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저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좀 위험하죠. 화장실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물은 빠지는데. 아시겠죠? 예.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안 흘러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이 물에서 다 풀어질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물에서 안 풀어집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화장실 버리지 마세요. 예. 네. 이제 빠져서 이제 물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네. 다 뚫었어요. 네. 보셨죠? 예. 네. 자, 물 뒤로 당겼던 게 다 나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화장지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간다고요. 이 구배가 안 좋으면은. 네. 예, 화장지. 보이시죠? 예.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다 됐습니다.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이 화장실 안 쓰고 폐쇄하려고 했거든요. 아, 막게, 아, 못 쓰게 되면? 예, 쓸 수 있어요. 예. 그니까, 이제 뭐냐면, 화장지가 이제 나중에 풀어주면 흘러는 가겠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말단에서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너무 길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왜 막혔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배관이 길어서 아닙니다. 지금요 물이 나갈 수 있는 구배가 안 맞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정화조가 더 내려가든지 정화조가 더 내려와서 정화조 그러니까 정화조가 지금 차있자 물이 차있잖아요. 사실은 정화조가 이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게 나오는 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배관 사실은 요 레벨 선까지만 물이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로 오버돼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 나가요. 그러니까 막힌 건 아니야. 근데 대신에 물이 흐름이 약해져. 그럼 우리가 냇가도 물살이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듯이 지금 이 상황이 약한 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쌓여요? 우리가 냇가에서도 토사나 그게 많이 쌓이게 되고 물살이 센 데서는 다 씻겨 내려가죠. 똑같아. 배관도요. 어느 정도 물이 내려가는 힘이 있어야 뭐 변을 보든 화장지를 버리든 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물이 위에서 싹 내려오다가도 여기서
브레이크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화산지가 쌓이고 변이 쌓이고 이렇게. 그리고 특히나 변이 물에 잘 풀릴 것 같지 않지만 설사가 아닌 이상 변비 같은 변들은요 진짜 며칠을 갑니다. 며칠을 딱딱하게. 그런 것들이 배관 안에 쌓이고 쌓이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 막힌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 막혀서 물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로 물이 조금 조금씩 나가고 나고 했던 거예요. 대신에 물을 내리면 시원하게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빠진 만큼은 또 그날 며칠은 내려가겠죠. 그러다 며칠 있다가 또 차이면 또 안 내려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물 차 빠지잖아요. 아시겠죠? 천만큼 빠지고 빠지고. 예.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화장실 쓰지 마라. 웬만하면. 예, 아시겠죠? 예. 아무튼 유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 뚫었으니까. 제가 기억이 없는데 우리 신랑은 여기에 변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쪽이요? 네, 아니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요? 네, 저는. 아니요, 여기는 없었어요. 저기는 있었고. 왜냐면 배가 색깔을 보면 알아요. 저기에서 일로 딴 건 맞아요. 예, 저기는 있었던 게 맞아요. 저기서 이렇게 연결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원래 없었던 거고 만든 거고. 뭐 지금 복잡한 건 둘째 치고 문제는 뭐냐? 정화조하고 배관하고 물이 빠질 수 있는 내배로가 안 맞다. 1차적인 문제가 그거고, 이게 물이 잘 흘러가면 상관이 없는데 화장지를 버리고 버리고 하니까 여기 배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냄새도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아셨으니까, 몰랐으면 막 쓰셨겠죠. 이제 아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화장지만큼은 따로 그냥 처리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를 하도 안 써가지고 더 예. 막혔을까요? 그렇진 않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이게 시멘트나 이런 게 약간 뭐가 있었던 거 봤을 때는 공사하면서 들어간 것들이 좀 먹잖아 쌓이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막혀 있어서 공사할 때 네. 뭐가 들어갔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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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공사하면서 뭐 시멘트나 이런 거 이제 공사한 게 이제 뭐 그러니까 공사업자들이 조금씩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였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예. 이제 물은 잘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4시간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안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물이 안 막히면 물이 위로 흐르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따가 물 쑥 빠질 거예요. 이제. 시도관에 있는 물이 예. 위로 빠져요? 어디요? 아까 전에 우리 배관 예. 통으로 이렇게 막 흘러내려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정화조가 역할이 뭐냐면 물은 나가고 이물질은 아래 계속 쌓이게끔 만들어놓는 게 정화조잖아요. 근데 아까 보다시피 저기가 안 찼잖아요? 그럼 금방 빠질 거예요. 시원하게. 예, 물이 차 있으니까 밀리는 거죠. 아직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객님. 예. 이게 뭐야? 뭐가 들어가 있네. 이건 짝대기인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아니, 뭐가 들어가긴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저거 한번 건드려 볼게. 뭐가 들어가 있네. 잠깐만요. 예, 저게 원인, 뭐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내 전화기 어디 갔지? 들어볼게요. 자빠트려지면 그나마 나가는 거고, 세워져서 꽉 껴있나봐요. 예, 여기 화장지가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요 앞에.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저 사이로 저거를 좀 자빠트려볼게요. 예, 저걸 어떻게 자빠트려봐야 돼요. 건드려봐야 돼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엉켰어 엉켰어. 내시경하고 호스랑 엉켜가지고요. 여기가 걸렸어. 저거 빼야 돼. 자, 고유님! 자, 세척은 다 깨끗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거 아까. 예, 그거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고. 아, 보시면. 다. 지금 보세요, 이제. 자, 보시면. 우리 이제 촥 내려갔다가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칠 거예요. 네. 그 원인을 알려줄게요. 저게 이제 정화조 레벨이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쫙 받았다가 쫙 올죠? 네. 이게 뭔지 알아?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갔다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깨끗하죠? 네. 네. 어, 예. 이게 보세요. 시멘트 있잖아요. 돌. 네, 저건 저 이제 나중에 물 내리면 내려갈 거예요. 예, 네. 됐죠? 없죠? 예, 네. 제거 됐죠? 깨끗하죠? 확실히. 예. 네. 아 근데 왜 이거 동영상 왜 안 찍히냐. 아 나 환장하겠네 씨. 왜요? 아니 영상 중요한 게 영상인데 어 왜 하나도 안 찍혔지? 지금까지? 돌아버렸네 나 진짜. 아 이거? 예 예. 어? 지금 아 잠깐만요. 네. 아 나 미치겠네. 환장하겠다 진짜. 그래도 이게 다 작업한 게 자료인데. 아 나 돌겠네. 아 오늘 씨 이런 거 완전 헛일했네. 헛일했어. 아 나 환장하겠네. 어? 왜 시간이 왜 안 가지? 아 다시 껐다 켜봐야겠다. 아 돌겠네 진짜. 아 나 아 이래서 리지드다. 리지드 리지드 사야 돼 씨. 이게 얇은데 멀리 보내주는 건데. 아, 내 메모리를 못 읽네. 뭐니, 무슨. 응? 작업 다 끝났어요. 나가잖아요. 네. 쭉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서 딱 이제 친 만큼 물이 찬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쭉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동영상 촬영하나요? 다 날아갔어요. 그냥 찍은 거. 그냥 환장하겠다. 근데 고객님, 네. 이 변기를 실리콘을 발라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백시멘트 발리는데 왜 여기 실리콘을. 아. 제가 다 벗겨내고, 예, 백시멘트를 발라드릴게요. 백시멘트를요? 예, 예. 실리콘을 발라드려요? 네. 아, 그래? 그럼 실리콘 발라드릴게요. 저희는 또 변기를 잘못 안 쓴 건 아닌가. 여러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깨끗하죠?
좋습니다. 저쪽에 한번 저쪽 변기 물 내려 보세요. 저쪽 변기. 예, 그냥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예, 소리 들리잖아요. 여기서도 들리잖아요, 그죠? 시선 꺼야겠다. 예, 아이고. 아니, 왜냐면 저 어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전화 오, 저는 여기 현장 오기 전에 어떻게 막히고 어떻게 안 내려가는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가요, 고객님하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림 그려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고객님이 이제 딴 데서 오시는 걸로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보고 이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다 얘기가 된 줄 알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민한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예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합니다 원래 사람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사실 여기를 폐쇄하려고 했었어요 예예 예, 근데 예. 어제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예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해드릴게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아, 또 정리하려면 또 한참이고 또 변기도 안 쳐야 되고 하려면 정리 아니 일단 완샷 마시고 아 건전지가 없나, 씨. 왜 이리오, 아. 저도 누수를 해봤지만,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집에 대해서. 예, 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도 제 성우가 직수에 다리는 게 괜히 아니에요. 일단,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하수구 일이고, 목공부터 해가지고, 보일러,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누수 방수부터 해가지고. 근데 가장 이게, 장비 투자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마음이 편해요 그냥 예 진짜로 예 저도 인테리어 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돈도 많이 띄고 돈 뭐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다 그만둔 거예요 예 돈이 쉽게 안 모아지고 돈 나가고 막 클레임 들어오고 하면은 막 진짜 스트레스 받고 병 나고 막 예 그래 저러면 사람 지쳐버려요 진짜로 간혹 가다 누설 때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막 설비해놓고 막 하다 생겨 가서 잡아주기도 하면 죽으라고 그래 죽으라고